있어요. 그리고 그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저희가 그 레미보기 레드카펫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글을 끝나고 나서 뒤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? 이 작품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작품이 아니겠느냐? 그러니 미치듯이 열심히 잘 해보자. 저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다섯 명의 배우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죠. 얘기는 너무 칙칙하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나서 진짜처럼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미 그때 촬영 들어가기 전서부터 저희 다섯 명은 너무 똘똘 잘 뭉쳤어요. 너무 기분 좋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모자란 거 서로서로 채워주고 아마 제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작업해왔던 건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구겨놔도 정우성은 정우성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우성이 형을 형이세요, 형. 네. 대단한 일이군요. 예, 저보다 한살 많으십니다. 우성이 형은 이제 그 안천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살짝 한번 닿긴 했어요. 근데 많은 여성 그 팬들이 우려하실까봐 국보를 대하듯 고려청자를 대하듯 그렇게 여겼습니다. 근데 이번에 정말 모든 남자들을 대변하듯이 우성이 형 시원하게 때려봤습니다.